안녕하세요. 신생팀 FC 스트리밍 파이터 심으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생팀 스트리밍 파이터의 진절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리밍 파이터의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트리밍 파이터 깡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리밍 파이터 정이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FC 스트리밍 파이터의 안예원입니다. 나는 건강한 크리에이터다. 저는 이 삶에 대해서 정신적인, 마음, 몸에 그런 모든 건강에 관심이 많고 저 자체도 건강한 크리에이터입니다. 나는 만능 크리에이터이다. 저는 일단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해요. 나는 대형 크리에이터다. 그러니까 그 대형 말고요. 이 대형이요. 엑스라지 크리에이터다. 나는 밀리터리 크리에이터입니다. 나는 축구를 사랑하는 크리에이터다. 저는 자유로운 영혼의 크리에이터고요. 이름 심으뜸. MBTI ENFJ. 롤모델은 손흥민. 우리나라 1장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손흥민 선수처럼 이 필드 위에서 굉장히 많이 뛰고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격수가 되고 싶습니다. 특기 및 장점은 에너지가 넘치고 체력이 좋은 건데요. 기본적인 에너지율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높아서 많이 먹고 잘 자고 그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 약간 선순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명은 이슬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MBTI ENFP고요. 롤모델은 요즘 수비로 진짜 많은 활약을 펼치고 계신 김민재 선수처럼 제가 수비를 좀 탄탄하게 봐서 공격권도 좀 잡을 수 있는 탄탄한 수비 포지션 선수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특기 및 장점은 트래핑하고 달리기. 그리고 제가 또 장점, 긍정적 마인드로 조금 우리 팀이 지쳐지고 있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엎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름은 김주연이고요. MBTI는 ISFJ입니다. 원래 E였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람한테 이리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 I로 변하더라고요. 네, TMI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롤모델 조혜련 선배님. 특기 및 장점. 뭐 아시겠지만 큰 목소리로 제가 목소리가 많이 큽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성량을 자랑하면서 큰 목소리로 뒤에서 콜플레이 하는 게 특기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깡미입니다. MBTI는 ENFP, 그리고 롤모델은 체리나님을 롤모델로 하고 있고 제가 또 주장이다 보니까 체리나님도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카리스마 있고 그 통솔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어서 롤모델로 썼습니다. 그리고 특기 및 장점은 역시 깡미라고 하면은 체력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체력이 좋고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름 정이수, MBTI 인프제, INFJ. 그리고 롤모델은 아르테타 감독님입니다. 특기 및 장점은 최진철 감독님 말씀을 정리해서 멤버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저는 안예원입니다. 저의 MBTI는 ENFP. 저는 일단 특기는 정말 냅다 잘 달려요. 약간 단순한 걸 너무 잘해가지고 저기 가! 하면은 빨리 달릴 수 있고 다시 저기 가! 하면은 엄청 다시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항상 텐션이 높고 항상 해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롤모델이 그 손흥민 선수님이에요. 제 번호도 777. 그 손흥민 선수님의 열정을 3배로 더 뛰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해시태그 피부뜸. 스쿼트 심잠봉.
저는 유튜브 채널명 이름이 힙으뜸이에요. 단순히 그 엉덩이를 표현하는 힙뿐만이 아니라 약간 대세적인 힙하다의 뜻을 같이 포함해서 이제 주류인 운동 유튜버가 되고 싶다 하는 바람에 힙으뜸으로 채널명을 지어서 활동하고 있고, 힙으뜸 하면 스쿼트, 힙으뜸 하면 스쿼트일 정도로 제가 스쿼트의 정석편부터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서 누구나 스쿼트를 쉽게 할 수 있고 스쿼트가 좋은 운동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나를 소개하는 해시태그 샵 긍정바이러스, 샵 막내의 파워, 샵 진절미. 나를 소개하는 해시태그 소아비만 다이어터 금이환향. 소아비만은 말 그대로 소아비만 출신인데요. 소아비만 출신 여러분들에게 소아비만도 소아비만 출신도 축구할 수 있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터는 제 직업이에요. 그리고 금이환향, 제가 SBS 우차사 출신인데요. 우차사에서 9주밖에 활동을 못했어요. 프로그램이 폐지가 돼서. 그래서 골때녀는 부디 9주 이상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소개하는 해시태그 샵 득전사. 네,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특전사를 썼고, 예비역 지금 특전사에서 최초로 예비역 소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샵 깡레이더, 저의 유튜브 채널 명입니다. 종이수는 제 피지컬이 좀 종이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종이수라는 별명이 있고, 그리고 축덕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축덕. 그 정리왕은 제가 팀에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팀에서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어떤 말씀이나 전달 사항이나 그날 훈련을 하면 그걸 다 정리해서 톡방 전파를 하고 개인 피드백 보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리왕입니다. 저를 소개하는 해시태그는 깨발랄 해피바이러스 부산요자, 이렇게 세 개인데요. 제가 약간 사투리가 좀 있거든요. 사실 제가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아직 사투리를 잘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거에 부산 여자.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해피 바이러스라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피 바이러스. 그리고 좀 깨발랄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정했습니다. 나에게 축구란 매력적인 내 생애 첫 팀 스포츠다. 그리고 나에게 축구란 고양이 같다고 적었어요. 고양이가 저희 집에 두 마리를 키우는데 좀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도망가고, 축구도 좀 요즘에 제가 너무 좋아서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아,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고양이 같다고 적어서 또 언젠가는 곁을 주겠죠, 한 번씩. 자, 나에게 축구란 처음으로 일주일 이상 한 운동. 4년째 너튜브로 일주어터로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이상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축구란 지금 벌써 거의 두 달째 일주일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축구란 터닝포인트입니다. 군대에서는 팀 훈련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팀으로 움직였는데, 전역 후에 저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외로웠었는데, 골대녀로 통해서 또 팀이 생기고 또 활력소가 생겨서 진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저에겐 축구란 인생인데요. 제가 대학교 전공이 축구랑 관련된 게 아닌데,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정말 축구 관련된 직업들을 쭉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축구가 인생이 되어버린 케이스라 저에게 축구란 인생입니다. 나에게 축구란 연애이다. 또 연애도 약간 내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축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나는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축구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좀 약간 연애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축구랑 투닥투닥 거리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골대녀란 진심 그 자체다. 나에게 골대녀란 청춘이라고 적었어요. 청춘. 뭔가 지금 되게 아름답고 드라마 같은 시나리오를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골대녀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좀 청춘 같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골대녀란 골반 때리는 그녀다. 제가 골반이 틀어진 걸 축구하면서 알았어요. 아니, 축구하는데 허벅지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 가보니까 골반이 많이 틀어졌더라고요. 이거를 골대녀 덕분에 알았다. 그래서 골대녀는 나에게 골반 때리는 그녀다. 그리고 나에게 골대녀란
기회입니다. 저희 특전사를 이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에게 골대녀란 반성과 증명의 시간인데요. 제가 평소에 축구를 볼 때 너무 반성하는데 선수들한테 채찍질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올라가야지. 더 보여줘야 돼. 막 슈팅 때리라고 막 이렇게 좀 많이 좀 샤우팅도 많이 하면서 봤는데 정말 반성을 하면 이제 제가 입축구를 했으니까 또 제가 이제는 증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에게 골대녀란 반성과 증명의 시간. 나에게 골대녀란 장작이다. 아, 운동 너무 재미없고 하기 싫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골대녀를 딱 하게 되면서 나의 그 숨겨왔던 그 운동에 대한 열정이 지금 막 다시 불타기 시작했거든요. 내 삶의 약간 장작 같은 그런 느낌으로 뽑았습니다. FC 스트리밍 파이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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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팀은 꼭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라드림 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리그에서도 저희를 무서워했거든요. 제가 슈퍼리그에 있다가 내려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압살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설적인 말씀하시네. 할 말이 없었어요. 저희가 신생팀을 잡기에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죽기 아니면 살기다. 야생보다 더 잔혹한 개막전. FC 발라드림 대 FC 스트리밍 파이터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아, 제꼈어요. 서기. 서기. 기다려. 경서. 제꼈어. 안 된다고. 발라드림의 전면 태클이죠. 경석이 콤비. 경서에게 기가 막힌 패스요. 경서. 집중 좀 해. 집중. 비투야. 비투 앞에. 앙리온과 심으뜸 전방 압박 들어가죠. 한 명. 심으뜸 지칠 줄 모르는 압박을 보여줍니다. 포지션. 아, 최진철 감독이 진철 프레싱을 훈련했다는 게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최진철 감독 엄청난 수비 전술을 통해서 발라드림 선수들을 꽁꽁 묶어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발라드림 선수들 좀 당황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정대세 감독 오늘 신고식 아주 헛되게 치르네요. 근데 쟤네들이 완전히 수비로 준비해왔거든 지금. 수비수들이 아예 안쪽으로 못 가게 이렇게 계속 하시니까 되게 힘들어요. 몸이 단단해. 으뜸아 나가. 으뜸. 또 한 번 서문탁 더 잘렸습니다. 심으뜸 올라갑니다. 심으뜸 드리블 돌파. 심으뜸 그대로 슛. 스밍파 지금 역습 좋아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려워요. 위험해요. 최인철 감독이 지금 웃고 있어요. 발라드림 입장에서는 신생팀에게 진다. 이거 엄청난 충격인데.